자, 그러면 이번에는 식신상간운이 편중된 사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주를 볼때 비견겁재가 편중된 사주도 있고 식신상간운이 편중된 사주도 있잖아요. 그런데 뭐든지 편중되어 있다는 것은 좋은 특징보다는 나쁜 특징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편중되었다는 것은 그게 한두 개 정도 적당히 있어야지 편중되어 있으면은 귀신의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나쁜 특징이 많이 나타나지만 반면에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다는 것은 그 사람 사주가 특징이 강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 특징이 강한데 거기에서 우리가 장점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식상이 편중된 사주의 특징을 한번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명하고 아이디어, 기교가 뛰어나며 인정이 많고 희생, 봉사 정신이 강하다. 식신상간호는 감성계니까. 그리고 이것이 활동성을 의미하고 나를 표현하려는 그런 성질을 나타내니까 사람이 총명하고 아이디어, 기교가 뛰어나죠. 그리고 이것이 감성계니까 인정이 많고 희생, 봉사 정신이 강하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에겐 어떤 희생이나 봉사도 감수하면서 싫어하는 사람은 쳐다보지도 않는 이중적이고 극단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 이런 사람 많죠. 여러분들 사회생활 하면서 이런 말 하는 사람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는 한번 싫어지면 그 사람 쳐다도 안 봐. 이런 사람들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한다. 그런 사람한테는 어떤 희생이나 봉사도 감수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게그 확실한 거죠. 그래서 좀 이중적이고 극단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식신상간운인 사람하고 나하고 절친하다 그랬을 때 괜찮죠. 그 사람이 그 인정도 많고 나를 위해서 그 도와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그 사람을 실망시키지 않도록 노력해야죠. 만약에 내가 그 사람을 크게 실망을 시켜갖고 관계가 끊어졌다 그러면 그 뒤로는 쳐다도 보지 않습니다. 반항적이면서 파격적이고 자유방임적인 성향이 강해 구설수비가 따른다. 여러분이 여기에서 지금 식신상간운의 그 좋은 점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요. 식신상간운이 편중된 사주를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중됐다는 얘기는 이것이 약간 안 좋은 방향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런데 식신상간운이 이제 자기 표현 능력을 나타내고 활동성을 나타내는데 이것이 편중되어 있을 경우, 기신운으로 나타날 경우에는 반항적이면서 파격적으로 나타나요. 파격적. 그러니까 파격적이라는 것이 남들이 잘 하지 않는 그런 행동을 해갖고 제가 자유방임적인 성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구설수비가 따릅니다. 그러니까 뭐 뒤에서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여자의 입장이라면 뭐 화류교회로 간다든가 아니면은 그 누드 사진을 찍는데 그 모델로 나간다든가 뭐 이런 식의 그 파격적이고 자유방임적인 이런 성향도 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무슨 일을 할때좀 정도에 벗어나면 구설수비가 따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간섭이나 테두리에 있는 것을 싫어해요. 조직에서는 아웃사이더나 반간자지만 참견하는 것을 좋아한다. 식상이라는 것은 관을 극하잖아요. 그럼 관이라는 게 뭐냐면 나를 제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관을 나쁘게 해석을 하면 안 돼요. 관이라는 것은 식신상간도 그렇고 정관편간도 그렇고 한두 개 정도는 적당히 있어야 됩니다. 나를 잡아주는 게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식신상간운이 많은 사람 사주를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럼 식신상간운이 많다는 얘기는 나를 제어해야 하는 관을
자극한다는 얘기거든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간을 쓸모없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간섭이나 테두리에 있는 것을 싫어하죠. 제어당하는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조직에서는 아웃사이더나 방관자처럼 있지만 참견하는 것을 좋아해요. 이런 사람 진짜 꼴보기 싫죠. 어떤 조직에서 그 조직에 적극적으로 활동하지도 않으면서 무슨 일 있으면은 막 그 참견하고 이런 사람들. 그리고 식상이 많고 재성이 없거나 부족할 경우, 이럴 경우가 아주 그 문제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속이 없어요. 일만 하고 결실이 없습니다. 즉 남의 일을 책임지고 일할 때는 성과를 내는데 정작 내 일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것도 좀 특이하죠. 그러니까 이것도 실속이 없다고 볼 수 있죠. 남의 일을 잘해주면 내가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다른 사람 일은 잘해주면서 정작 내 일은 못합니다. 그리고 계획이나 아이디어가 뛰어나요. 식상이 뛰어나니까. 재주도 있어요. 그런데 성과를 못 내요. 재성운이 없으니까. 그래서 식상과 재성운은 중요하고 식상운이라는 것은 재성운 쪽으로 흘러야 됩니다. 천간의 식신이 편인 위에 있을 경우. 그러니까 천간에 식신이 있는데 그 밑에가 편인이 있다는 거죠. 그 얘기는 이제 이 편인하고 천간을 식신하고 도식이라 그러잖아요. 이 편인이라는 것이 식신을 극을합니다. 그러니까 편인이 나타나면 식신이 힘을 못 쓰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다소 간사하면서도 변덕스럽거나 변태적인 성향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사람이 자신을 도와주려고 하잖아요. 그럼 자존심이 상해갖고 안 받으려고 해요. 다른 사람이 날 도와주려고 하면. 근데 남이 안 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뺏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좀 특이하죠. 다른 사람이 도와준다고 할 때는 나 자존심 상해갖고 괜찮아 그러면서도 남이 이제 안 주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또 막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뺏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특이하다고 볼 수 있죠.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이 식상운이 지금 편중되었다는 것은 대체적으로 물론 특징이 뚜렷하다는 건데 이 특징이라는 것이 안 좋은 특징으로도 많이 나타납니다. 좋은 특징도 물론 있어요. 그리고 연과 월에 상관이 많은 경우, 처세나 사업에 있어 사기성이 강함. 제가 이 식신상관운은 혀와 관련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허세, 허언, 지키지도 못할 말을 막 한다거나 이런 경우 많습니다. 그런데 연월에 상관이 많은 경우, 이럴 경우에는 사람들을 이제 뭐 만나갖고 인간관계라든가 아니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사기성이 좀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월에 간이 있는데 식상이 많을 경우, 사주가 딱 있는데 연주와 월주에 관이 있어요. 그런데 사주 전체적으로 식상운이 많아요. 이럴 경우에는 가문에 먹칠을 하거나 집안에서 반대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직업이 대체적으로 안 좋다는 얘기죠. 안 좋으니까 집안에서 반대를 하죠. 그리고 가문에 먹칠을 한다. 뭐 이것은 이런 표현이 적합할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안 좋은 행동을 해갖고 그 집안에 망신을 주는 그런 경우를 말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명의 식상이 과다다. 여명의 식신상관운이 많아요. 여자 사주에 안 좋죠. 왜냐하면 여자 사주에서 식신상관운이라는 것은 자식을 의미하고 그리고 이 식신상관운이 관을 극하는데 이것이 이제 기신운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자식운도 안 좋고 그리고 남편공도 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럼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남자를 데리고 와요. 결혼하겠다고. 근데 이 여자가 그 남자를 볼 때에는 참 완벽한 남자야. 참 좋은 여러 가지 면으로 봤을 때 완벽한 남자예요.
그래서 그 남자를 데리고 집에 오는데, 집에서 볼 때에는, 그 부모나 다른 사람이 볼 때에는 참 형편없는 남자예요. 그래서 결혼을 반대합니다. 그런데 악착같이 해요. 해갖고 결혼을 하는데, 그 이제 결혼하고 나서 남편과 사이가 안 좋아지는 거죠. 그리고, 아, 내가 왜 그때 부모님 말을 안 들었을까?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연애 결혼을 하지 말고 부모님 말씀을 잘 듣고 중매 결혼을 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를 사귈 때 부모님이나 주위의 조언을 잘 들어야 되고, 그리고 그 얘기는 연애 결혼보다 중매 결혼이 낫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식신상간론이 많은 사람들은 남자 보는 눈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남편 운도 없어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는 데 있어서 중매 결혼이 낫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식에 관하여는 자나깨나 걱정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다. 사주에 식신상간론이 많은 사람들은. 당연하죠. 식신상간론이라는 것이 그 자식을 나타내니까. 여자에게 있어서는 그 자식에 대해서 좀 애착을 갖는 경우가 심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돼도 걱정, 안 돼도 걱정. 계속 자식 걱정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운이 부정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편중돼 있다는 얘기는 기신운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얘기니까. 그러면 자식운이 부정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은요, 여러 가지 예를 들 수가 있는데, 뭐, 유산을 한다든가, 그래서 출산에 있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아이를 낳고부터 남편과 사이가 나빠진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많아요. 제가 그 상담하다 보면, 첫째를 낳고 나서부터 남편과 사이가 안 좋아졌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라는 것은 식신상간운에 해당이 되잖아요. 근데 그것이 딱 나타나면서 식신상간운이 극하니까. 제가 앞에서 그 십성 총론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엄마하고 자식은 같은 편이고 남편은 다른 편이다. 자식은 아버지를 극해요. 그런데 지금 이 사주는 식신상간운이 강한 경우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아이를 낳고부터 남편과 사이가 나빠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자식운이 안 좋다는 얘기니까 남의 자식을 키우거나 양자를 들이는 경우도 많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어쨌든 장점을 본다면은요, 타고난 기회가 뛰어나요. 그래서 예술이나 창작 활동, 특수한 기술직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까지는 좋아요. 이것까지는 좋은데, 그러다 보니 자신의 일에만 치우쳐서 결혼을 뒤로 미루고 독신을 고집하는 경우도 많이 나타납니다. 특히 어떤 경우가 많냐면은요, 여자들 있잖아요. 여자들이 결혼 적령기가 이제 됐거든요. 그러니까 서른, 30대 초중반? 그러니까 결혼 적령기가 지난 거죠. 요즘에 하도 늦게 결혼을 하니까 30대 초중반인 결혼 적령기라 그러지, 원래는 20대에 결혼해야 돼요. 근데 요즘에는 30대 초중반에 결혼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나이가 된 여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유학을 가겠다고 합니다. 유학. 공부를 더 하고 싶다. 뭐, 이렇게 이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하고 있는 일이 있는데, 유학을 갔다 와야 더 인정을 받는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학 가잖아요. 그러면, 갔다 오면, 그, 더 좋은 직장을 찾을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고, 나이는 이제 한 마흔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혼기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후회를 안 하면 좋은데 또 후회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타고난 기회가 뛰어나고 특히 예술가들, 뭐 무슨 그림을 전공한다느니, 무용을 한다느니, 전공한다느니, 뭐 이런 사람들이 그 자기 일에만 빠져가지고 그 혼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죠.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하려는 성향과 가정을 등한시하는 경향으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결국 식신상간론이 간을 극하기 때문에 이런 게 나타나는 거예요. 가정을 등한시한다는 것은 남편을 극한다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식신상간론이라는 것은 자녀를 나타내는데 자녀가 자식운이 부정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식운이 부정적으로 나타나고 남편을 극한다. 이 얘기는 뭐 가정이 깨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결혼 안 해요. 그냥 내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왜냐하면 식신상간론이 일하는 운이니까 일에 빠져갖고 가정을 등한시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어차피 밖에서 자기 일에서 보람을 찾아야지 가정에서 보람을 만족을 얻기는 대단히 힘들다고 볼수 있어요. 사주의 구성이 아주 좋은 사람들은 가정과 직장 그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데 대부분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파격적인 특성이 있어요. 이 식신상간론인 사람들은. 그러니까 좀 튑니다. 그래서 자신의 목표나 이익을 위해서는 남의 시선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유만 충분하면 화류계에 진출하거나 옷 벗는 일도 대수롭지 않게 여겨요. 여자들 있잖아요. 여자들이 뭐 사진을 찍는다, 뭐 예술을 한다, 뭐 이러면서 완전히 나체로 그 자기 사진 이렇게 막 찍는 경우도 있잖아요. 김용옥 교수 따님도 막 돼지하고 사진 찍고 막 그런 거 인터넷에 계속 올라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뚜렷한 이유만 있으면 뭐옷 벗고 뭐 이런 것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기 딴에는 이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뭐 화류계에 진출하거나 뭐 술집에 가서 이제 남자들한테 술도 따르고 옷도 벗고 막 이런 그런 것이 이제 일반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일탈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도를 걷는 게 아니라 일탈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파격적인 특성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그리고 성적 기교나 테크닉을 무기로 삼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소수지만 사회생활을 할 때도 아마 만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 중에도 소수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남자의 경우 여성 편력이 심합니다. 왜냐하면 여자들이 잘 따라요, 대체적으로. 그러니까 그 남자의 물론 외모라든가 여러 가지가 물론 기본적인 바탕이 좀 받쳐줘야겠지만 대체적으로 그 멋쟁이들도 많고 여자들이 잘 따릅니다. 그러니까 여성 편력이 좀 심하다고 볼수 있죠. 투기나 도박 등 편법으로 인한 관제, 망신이 따름. 그래서 여성 편력도 심하고 무슨 투기라든가 도박이라든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재밌는 거. 그리고 사람의 감성을 자극하는 거. 뭐 이런 걸 하다가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정적으로는 남자의 경우 처가 집안의 주도권을 갖거나 장모를 모시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업을 보면은요. 다양한 계층의 별난 직업이 많아요. 당연하죠. 파격적이잖아요. 식신상간론이 강한 사람들. 파격적이고 자기 표현 능력도 뛰어나고 그러니까 다양한 계층, 별난 직업이 많습니다. 그런데 잘 어울리는 직업은 이 말로 하는 그런 직업하고 거기에 감성이 들어간 그런 직업. 그러니까 예술이라든가 특수기술직, 중개업, 로비스트, 종교인, 사주상담가 이런 직업이 잘 맞는다고 볼수 있죠. 이런 직업에 이 앞에 중개업이나 로비스트, 종교인, 사주상담가 다 어떤 것과 관련이 있죠? 말하는 것하고 관련이 있죠. 말하는 것. 그리고 말을 하더라도 거기에 감성이 들어가는 그런 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학원 강사라든가 뭐 아나운서라든가 이런 사람들보다는 종교인 같은 경우 뭐 믿습니다 막 이러면서 자기 감정을 집어넣어갖고 사람들의 마음을 막 움직이게 하는 그런 사람들. 사주 상담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상담을 할때
상담을 할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컴퓨터로 하니까 사람 얼굴도 안 보이고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그냥 좋으면 좋다, 나쁘면 나쁘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직접 대면화해 갖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사람 감정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어쨌든 이 식신상관운이 강한 사람들은 말을 하는 직업, 그리고 그 감성적 자신의 표현력이 뛰어난 그런 직업, 예술이라든가 뭐 글을 쓴다든가 그림을 그린다든가 아니면 남을 가리키는 거. 가리키려면 또 말을 해야 되니까. 이런 쪽에 그잘 어울린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식신상관에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은요, 이 식신상관운이 여러 가지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있는데, 이것이 용신운으로 들어올 때는 대체적으로 좋은 역할을 하고, 기신운으로 들어올 때는 나쁜 역할을 하고, 그리고 좋은 면과 나쁜 면을 다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좋게 나타날 수도 있고, 나쁘게 나타날 수도 있다. 그래서 식신상관운의 좋은 면과 나쁜 면을 잘 파악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 식신운 상관운 이것 자체로서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주에서 다른 뭐 재성운이라든가 비거운이라든가 이런가 이것과 잘 결합을 해갖고 그 여러 가지 그 성향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식신상관운이라는 것은 사주에 한두 개 정도는 꼭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그 식상운이 과다 많은 그런 편중된 사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렇게 편중이 됐다 그래서, 편중이 됐다는 얘기는 특성이 뚜렷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특성을 잘 찾아야 되고, 편중이 된 경우에는 기신운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좋은 특징보다는 안 좋은 특징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거기서 좋은 특징을 어떤 식으로, 그 특성을 잘 파악을 해야 그 사람이 그 앞으로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 조언을 해줄 수 있죠.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그 오랜 시간 강의 들으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